안녕하세요. 아코디언과 함께 아코디언 킴입니다.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높은 음자리표, 낮은 음자리표와 각 음자리표에 대한 개 이름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길을 걸어 다닐 때나 운전을 할 때 간판이나 표지판 등의 간단한 그림 등으로 무언가를 표현한 기호들을 볼 수 있는데요.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는 악보의 맨 앞에 위치해 있는 아주 중요한 음악 기호랍니다. 높은 음자리표는 대부분 중, 고음역대 음표인 높은 음들을 표현하는 데 쓰이는 음자리표고요. 낮은 음자리표는 대부분 중, 저음역대 음표인 낮은 음을 표현하는 데 쓰인답니다. 보통 아코디언 악보에서는 높은 음자리표에 표현된 음표는 오른손 건반으로 멜로디 연주를 담당하고 낮은 음자리표에 표현된 음표는 왼손 베이스 버튼 연주를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개 이름이란 우리가 보통 도레미파 솔라시도라고 부르는 음들의 이름을 뜻합니다. 그런데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? 여태 우리가 도레미파 솔라시도라고 부르던 개 이름들은 한글이 아닌 이태리어랍니다. 앞으로 많이 보고 사용하게 될 대표적인 개 이름들을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그럼 먼저 높은 음자리표의 개 이름을 악보와 아코디언 건반 사진을 함께 보며 공부해 볼까요? 가장 우선적으로 개 이름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도의 자리를 먼저 찾고 익히는 것이 중요한데요. 악보에서 여러 위치에 있는 각각의 도를 아코디언 건반에 다른 색으로 표시해 놨으니 공부하시는데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낮은 음자리표에서의 개 이름도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도의 자리를 먼저 찾고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악보를 편하게 읽을 수 있으면 연주가 한결 편해지는 건 당연하겠죠? 앞으로 계속 공부할 악보와 영상을 참고하며 다양한 음들을 보고 바로바로 읽을 수 있게 연습하는 것이 아코디언을 잘 연주하기 위한 첫 번째 미션이 되겠네요. 한 가지 악보만 계속 읽는 게 아닌 앞으로 업로드될 다양한 악보를 자주 바꿔가며 읽어보시면 음표와 악보를 읽는 게 한결 편해지실 겁니다. 이번 강의 어떠셨나요? 그럼 다음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